자, 지금부터는 파이썬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면 되냐면 C랑 자바를 통해서 기본 문법 공부를 꼼꼼히 하신 이후에 시험 전 일주일 정도 두시고 이와는 구별되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와 관련되는 문법 정도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기본 언어에서 언급되는 기본 문법은 C 자바로 여러분이 좀 충분히 학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파이썬은 교재도 그렇고 문제로 접하시면서 파이썬 코드를 이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파이썬 우리 실기에서는 평균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자, 출제가 안 되는 회차가 있었었고요. 자, 필기는 파이썬이 평균 두 문제지만 파이썬 실기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C자바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C자바는 번역하고 실행하는 과정 중에 컴파일러형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썬은, 자, 보시는 코드 짧죠? 인터프린터형 언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이 번역되고 실행되고 하는 과정으로 절차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자, 확장자 PI의 소스 파일을 통해서 당연히 여러 코드들을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파이썬 객체 저항 언어라는 점이죠.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변수, 여러분이 접하실 배열, 함수, 코드 자체가 모두 객체로 이루어져서 동적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언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함수들 많이 있으니까 함수 중심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객체에 속한 함수 뭡니까? 객체별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메소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 중심으로는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아, 파이썬에서도 우리 C자바처럼 출력하는 경우, 출력 결과 쓰는 문제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줄 들어가는 적합한 표현, 문법에 맞게 쓰세요. 문제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죠. 자, 문제는 레인지 함수 때문에 출제가 된 겁니다. 레인지, 자, 영어로 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자, 함수이다 보니까 안에 인수,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기능을 하죠? 자, 두 가지 인수가 있네요. 범위니까 당연히 시작값과 끝값에 대한 정보를 인수로 투입을 해주면, 자, 결과로 숫자와 관련해서 리스트 형태의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시작값과 끝값에서 여기서 레인지 함수를 출제한 의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은 이상이라고 알고 계세요. 자, 적는 숫자 포함하여서부터. 자, 끝은 특징이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고 그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레인지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해서 연속적으로 요소를 생성을 하는데 리스트 개체로 1부터 10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가 아니고 표현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이죠. 10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 이상 10 이하 상황인 거죠. 10도 포함해서 정수를 생성하고 출력합니다. 파이썬 마찬가지로 프린트 함수가 출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하나씩 리스트 객체에 있는 내용들을 포문, 이치 포문으로 X 요소에서 반복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코드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답 여러분, 시작값은 1일 것이고요. 끝값은 10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1이라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해서 1, 11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10 더하기 1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0은 될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처음 문제는 파이썬에서의 이치포문 형태에서 인으로 생성되는 리스트 있으면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포, 인 키워드, 자바랑은 좀 문법 구별하시고, 1부터 10까지 요소 하나씩 하나씩 생성한 이후에 X에 넣고 출력하고, 자, AND 해가지고 나와 있는 프린트 함수의 해당 속성은, 자, 줄 바꾸지 않고, 뭡니까? 한칸 띄우고 출력하여라 해서, 자, 행이 변경되지 않고 AND 옵션에 의해서 이렇게 한 칸씩 찍고, 띄어쓰고, 한 줄에 출력이 되는 프린트 함수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이썬 문제는 구구단 문제인데요. 자, 구구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C, 자바 동일한 반복 구조, 반복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코드의 유사도는 높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요. 빈칸, 밑줄, 적합한 코드 쓰세요. 자, 보시면 출력할 단은 몇 단인가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단을 입력한다 해서 외부 콘솔에서의 입력,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상황을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자, 7하고 엔터하면 이 7의 정보를 바탕으로 7, 1은 7 해서 9번 반복을 해서 곱셈 수식을 출력을 하고 있죠. 아, 그러면 9회 프린트를 통해서 곱셈 출력하는구나를 알수 있죠. 코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력은 한번 하고 출력하는 거 9번 수행합니다. 보시면 파이썬 코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문자 열 출력할 단은 몇 단인가요? 라는 메시지를 두고 콘솔로 키보드 입력하는 기능이죠. 자, 기능은 미리 함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이름은, 자, 출력할 때는 프린트고요. 파이썬에서는 출력용, 자, 소문자예요. 인풋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인풋 함수 내에 이렇게 화면에 콘솔상에 출력할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면 인풋 함수에 의해서 커서 멈추고 콘솔상에서 입력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해서 1번과 관련해서는, 아, 여기에 인 이라고 적으면 인풋 함수 완성되는구나. 자, 그럼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 입력받는데 그 키보드로 입력받은 결과를 어떻게 나 정수로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하면 INT 함수에 의해서 자, 키보드 입력받은 문자에 대해서 정수로 변환해서 우리가 반복에 활용을 하는 거죠. 곱셈 처리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숫자로 변환합니다. 정수 숫자 해서 INT 함수가 감싸고 있어서 이렇게 중첩된 함수 모습, int 속에 input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7을 입력했는데 INT로 정수 7을 베이스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요? 아, 포문에 의해서 내가 7 입력받은 것을 반복 출력 몇 번이요? 9번 해야 되겠다. 자, 그럼 9회 하니까 여기죠.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면서 9까지 저 반복을 하면 돼서 반복 횟수를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해서 2번은 range 함수에 의해서 1부터 자 9까지죠. 9보다 하나 더 크게 해야 되는 이 지점 range 함수 복습 하시고, 아, 이렇게 포문에 의해서 우리가 횟수를 만들어내서 진입을 하는구나. 프린트해서, 자, 베이스는 지금 7이니까 7 출력되고, 곱셈 기호 출력되고, i는 1 됐다, 2 됐다, 3 됐다 해서 9까지죠. 예, 9까지 출력하고, 곱셈 결과가 출력의 베이스 곱하기 i로 되겠죠. 자, 당연히 여러분 검은 펜으로 1번에 input 적으시고, 자,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 range 스펠링 어렵지는 않은데, 막상 시험장에서 헷갈리실 수 있고, R자를 좀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R과 N이요. 자,
자, 다음 문제의 파이썬 코드 봅니다. 밑줄에 들어갈 적합한 표현이고요. 출력 결과가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화면에서 여러분 뭐 보십니까? 아, 프린트 함수 몇 개? 하나, 둘, 셋, 네개 수행했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린트, 두 번째 프린트, 세 번째, 네 번째 프린트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데, 자, 보시면 출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함수 호출해서 호출의 결과를 반환해서 그 반환된 결과가 출력이 5, 반환 값을 가지고 출력됐네. 8.64 출력됐네 해서 호출과 반환 상황을 자, 파이썬 코드로 우리가 보는 거죠. 즉, 함수 호출과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 키워드 학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파이썬에서 이 함수는 동일하게 함수는 함수 명으로 구별을 하니까 add가 만들어 있어져야 되겠죠? 해서 자, 밑줄 길게 되어 있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죠. 자, add 만들어져 있을 거고, 호출하는 지점, add로 함수명이고, 자, 두 개, 2와 3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2도 받아야 되고, 3을 인수로, 4개 변수로 전달받아야 되니까, head 부분에 인수 두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파이썬과 관련해서 지금 반환되는 값과 관련해서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반환 타입에 대해서 적지 않고요. 아, 나는 함수 선언되었다 해서 DEF 키워드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DEF 한칸 띄고 함수명 적어주고요. 헤더 부분에 가로 열고 닫고 인수 준비하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콜론 기호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함수 영역은 중괄호가 아니고 들여쓰기를 통해서 함수 영역을 구별한다라고 해서 레벨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에 대해서 아, 내가 2와 3을 전달하면 두 개의 요소가 전달받아지고 2, 3 더해서 5가 리턴 되겠구나. 자, 그러면 A는 어떻게요? 헤더에서 준비해줘야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소문자로 해서 인수명만 적어줍니다. 자료형과 관련해서는 파이썬의 특징이 뭐예요? 동적 타이핑이기 때문에 굳이 형을 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답 소문자로 적으셔야 돼요. DEF 한칸 띄고, 함수명 적어주고, 자, 매개변수 인수의 이름 정확하게 적어주고, 콜론까지 적어주면 사용자 정의 함수의 헤더 부분이다라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저희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코드 부분에서 보시면, 자, 실행 결과 쓰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분 점수 없습니다. 이거. 자, 파이썬은 프린트 함수 살펴봅니다. 프린트 함수 하나이니까 결과 하나로 적으시면 되고, 자, and 옵션 없죠. 속성값. 그러니까 A, B, C, D 한 줄로 나열되면서 한칸 띄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변수의 값은 무엇인가? B, C, D 마찬가지로 출력을 하는데, 자, 십진 정수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지금 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출력과 관련해서 십진 정수 형태로 변환해서 출력되는 게 프린트 함수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 볼게요. A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는 12에 이렇게 십진 수다 표현을 하지만 코드로는 이렇게 밑수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략하면 십진 정수다라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 알려드릴 거는 파이썬의 주석은 자, C나 C++, 자바는 슬래시 슬래시지만 파이썬은 이렇게 샵 붙으면 이게 주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요? 할 때, 제로. 숫자 0입니다. 숫자 0.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 O 한 다음에 14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14라고 안 하고 14라고 했죠? 해서, 옥탈 해서 8진수, 8진 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 0x입니다. 소문자 x 한 다음에 c 하면 아가 16진 정수 헥사 데시말에 x이죠. 그렇죠? 그걸 ABCD 변수. 자, D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는 이진 정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진 정수, 우리 C 자바에서 불가능했어요. 자, 그러면 B 바이너리이고요. 1100 하면 1100 이진수인데, 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 키보드에 있는 문자 표현으로 상수 표현을 이렇게. 10진 정수 상수, 8진 정수 상수 해서 숫자 정수 상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다, 이진수로 저장되어 있는 상황을 프린트가 10진 정수로 변환해서 출력을 한다. 그러면 A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1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칸 띄고, 프린트의 기본은 한칸 띄는 게 기본 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쉼표로 구별했을 경우. 자, 쉼표로 구별했을 경우에는 한칸 띕니다. 일정한 간격 띄시면 되고, 언더라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줄 바꾸면 안 됩니다. 자, 파이썬의 출력이 좀 까다로운 이유예요. 주의하시고. 자, 8진 정수를 10진 정수로 변환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는 8진 정수 1이니까 8 더하기 4 하면 무엇이에요? 12. 진법 변환. 자, C는 뭐예요? 16진 정수는 0부터 15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정수 체계죠. 자, 그 중에 A, B, C, D, E, F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두 자리로 표현되어 있는 10, 11, 12, 13, 14, 15를 대체하는 문자이죠. 그럼 C 뭐예요? 12. 아, 그러면 자 B도 출력했고 C도 그렇고 자 이진 정수 1100은 2의 0승 1승 2승 하면 4, 8. 저 2의 0승 1승 2승 3승 더하면 12네요. 진법 변환하면 자 마찬가지로 D도 12 해서 자12 12 12 정수 진법 변환 printf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출력 형식 포맷은 없지만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10진 정수 출력하는 함수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과 관련해서도 문자열 처리, 문자열 처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자열 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함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빈칸 1, 2, 3에서 출력 결과를 쓰세요. 해서 프린트, 프린트, 프린트 나열하는 코드를 보고 여러분이 해당 문제로 아, 이 함수는 이런 기능이구나를 알수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상단에서부터 살펴볼게요. 홀따옴표, 쌍따옴표,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상수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문자열 상수 홀따옴표로 보통 코딩 많이 하고요. 쌍따옴표도 동일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쌍따옴표로 나올 경우도 있고요. 홀따옴표로 파이썬은 나오면 문자열 상수, 더 정확하게는 객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객체를 strings라는 참조형 변수로 부르겠다 하고, 자, 일반적으로 프린트하면 출력하는 거예요. 그대로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출력, 출력, 출력해서 오른쪽에 출력되는 결과 보이시고, 자, 샵이 뭐라고요? 바이썬에서의 주석 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요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죠? 자, len입니다.
안쪽 가로에 있는 함수 처리하고 그것을 출력하죠. len 생각나시죠? length 약자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해서 문자열의 길이 스트링 length 해서 문자열 크기를 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해서 하나, 둘, 셋, 넷, 셉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위치하면 0이고요. 인덱스는 0으로 시작합니다. 자,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죠. 그리고 한칸 띄고 이것도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셔야 됩니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했더니 17개구나. 여기가 1개에서부터 17번째, 17개 위치이구나 쓴 거예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인덱싱과 관련되는 문법이 문자열 객체에 가가로를 붙일 경우에, 대괄호죠, 붙일 경우에 몇 번째 문자 추출을 수행을 하는 게 인덱스 문법입니다. 인덱싱은 문자열 추출 해당 위치에. 자, 0번째 추출, 한 글자 추출하세요. 0번째 뭡니까? 대문자 L. 맞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빈칸 출력 결과 쓰는 거죠. 세 번째는 0, 1, 2, 3. 뭐예요? 아, 소문자죠. 소문자 2라고 적어주시면 동그라미 1번 답이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보시면 16. 자, 인덱스죠. 몇 번째 위치? 자, 위치는 개수는 17개지만 이 지점이 16이라는 거죠. 가장 뒷부분 16번째.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뒤쪽 문자는 T. 그렇죠? 자, 그럼 가장 뒤쪽 문자를 우리가 개수를 통해서 개수보다 하나 작은 위치를 알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을 마이너스 1번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위치 역으로 자, 여기는 16번째이기도 하면서 마이너스 1번째예요. 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역으로 방향을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식할 때는 마이너스이고요. 그렇죠? 플러스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주석 볼까요?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죠? 샵 슬라이싱 하면은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추출이라고 하는 걸 슬라이스는 자, 연속적인 범위에 대한 추출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레인지를 통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시작값, 끝값 위치에 종료되는 끝값 위치가 어떻게요? 아, 미만이다. 이게 중요해요. 레인지에서도 그랬죠? 자, 시작은 거기서부터 이상 위치, 즉 0번째에서부터 3번째까지라고 했을 때3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0부터 시작해서 3개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적합합니다. 해서 Life is too short 나와 있는 부분에 0, 1, 2까지만 출력돼서 3개 출력되는 이 부분 슬라이싱의 시작값 콜론 끝값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인덱스는 0입니다. 무조건 문자열은 1부터 3 하면 두 번째부터네요. 해서 답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아, 소문자 I, F 세 개가 아니죠. 세 번째까지니까 아, I, F라고 적으셔야죠. 자, 그럼 전체 출력 다에 했을 때 그냥 스트링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작과 끝값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전체 출력, 전체 출력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슬라이싱 문법에 가까로 내부에 콜론으로 시작, 끝두 개를 구별하는 경우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뒷부분에 마이너스 1 나와 있는 이 상황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까지죠? 자, 근데 이게 끝위치 미만이라니까 전이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1 앞은 뭐예요? 마이너스 2일 때까지니까, 자, 시작 지정 안 했으니까 처음부터. 자, 끝. 출력 안 합니다. T 없죠. 주의하실 상황. 그렇죠? 자, 해서 문자열과 관련해서 위치 정보는 0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이다. 인덱스와 슬라이싱 문법 꼼꼼히 한 번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문자열과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코드 출제됐을 때 쉽게 맞을 수가 있으세요. 득점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한 번만 꼼꼼히 문제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자열 볼게요. STR1과 2로 자, 문자열 나열을 구별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STR3 객체에는 뭐예요?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자,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 기호는 좌측과 우측에 지금 문자열 객체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 연결해서 새로운 객체 STR3 생성됐고요. 자, 출력 한번 해보면 보시다시피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출력이 됐고요. 자, STR4는 이번에는 더하기가 아니고 아스트릭 곱셈 기능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앞쪽에 문자열이다 보니까 뒤쪽에 숫자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리피테이션 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STR3을 두번 반복하여라 해서 두 번, 한 번, 두번 출력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반복 출력. 자, 그 다음에, 자, STR4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출력을 네 번째로 한, 자, 마지막 두개 프린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린트 함수이고요. 자, 프린트 함수에, 자, in 되어 있고요. 자, STR3 안에, 자, 쉼표와 느낌표라는 문자, 그쵸? 문자를 가지고 멤버 체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in에 의해서. 그래서 in 좌측에 있는 문자를 우측에 있는 문자열 상황에서 존재하는지를 파악합니다. 더 정확하게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 in 있으면, 자, STR3 뭐예요? 아, 두개 연결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쉼표 있니? 오, 여기 있어요. 자, 존재하죠. 그러면 존재한다라고 해서, 자, true. 그렇죠? 네. 해서 존재 상황의 판단값, 논리 판단값 true가 출력이 될 것이고요. 자, 느낌표 있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 이런 표현식의 판별은 false. 자, false와 관련해서 true와 관련해서 여기서 파이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이런 논리 상수 있죠?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하여야만 됩니다. 자, C++이나 자바에서는 소문자고요. 파이썬에서는 대문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답 1번 적으실 때 소문자 E 하나 적으시고 2번 IF 적으시면 되고요. 3번은 이거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대문자 TRUE 소문자일 때 부분 점수 없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해서 문자열과 관련되어 있는 연산 살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파이썬으로 구별되어 있는 밑줄에 적합한 표현 쓰세요. 5, 4, 2 출력됐는데, 자, 5, 4, 2는 무엇일까요? 라고 코드 보시고 추출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while과 관련되어 있는 게 파이썬 코드로 보이네요. 근데 밑줄은 실제 내가 이 하단에 있는 민맥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코드 살펴보고 파악하는 거라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자, 파이썬의 패키지를 포함할 때 import 해준다 해서 소문자로 IM자 이쁘게 적으시고요. PORT 제문자 적으시면 안 돼요. 자, 임포트 한칸 띄고 랜덤 하면 자, 랜덤 세미콜론 없죠. 파이썬에서는 CC++ 자바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랜덤 패키지예요. 아, 패키지를 하단 코드에 포함하겠다, 임포트 시키겠다. 이 패키지 속에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은 많은 함수들이 있다. 자, 패키지 속에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임포트 선언을 해주고요. 민 변수, 맥스 변수로 최소값, 최적값 구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while은 뭐 3보다 작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0부터 시작해서 3보다 작다라는 while의 파이썬과 관련되어서 반복 구조 문법 살펴보고 있고요. 자, 반복되는 동안 그러니까 3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3번 반복하면서 따져보겠다라고 했을 때 num의 랜덤 점 자, 랜덤 랜드 인트, 정수, 랜드 함수 해서 무작위수 정수를 난수 생성하겠다 해서 정수 난수 생성하는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 랜덤 패키지 사용했어요. 해서 패키지 속에 생성되는 함수 이름 사용하고 함수에는 1부터 6 사이에 무작위수 한번 생성해서 출력하겠다 해서 5 사이가 실행했을 때 3개 출력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해서 1부터 6 사이의 수 맞네요. 자, 해서 import 기억하세요. 자, C에서 include인 거와 비교하시면 외부에 자, 문법적으로는 라이브러리 포함할 경우 정확하게 파이썬에서는 패키지 단위죠. 임포트 쓴다. 알고 계시면 되게요. 자, 파이썬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ABC 되고 있다. 그럴 때 소문자를 구별해서 밑줄 문법죠. 채우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결과 ABC니까 3개 출력했는데요. 반복 세번 했나 봐요. 횟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 볼게요. A, B, C.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대괄호, 각괄호로 요소를 묶었다. 그러면 리스트 구조, 리스트 객체이다. 자, 이름을 안 붙여도 돼요. 이러한 리스트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반복을 하면 3번이네요. 요소의 개수가 3개니까 해서 출력을 했다. 자, A는 뭐예요? 참조변수. 아, 그러면 A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를 추출해서 넣고라고 했을 때, 자, 부문에서 리스트에 하나씩 추출할 때 여기 그렇죠? 문법 in. 자, 인을 두고, 우측에는 리스트 객체 이름을 적어주고요. 좌측에는 참조할 변수 객체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A 하나씩 추출해서 차례로, 그죠? 우리 if 포문에 의해서 방문을 해서 우리가 순회 작업을 모든 요소에 대해서 거칩니다. 그러면 리스트 객체 안에 in 속해 있는 a를 추출을 해서 a점, 자, 객체예요. lower. 이게 뭐예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기능. 자, 함수이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보셔더라도. 자, 소문자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메소드죠.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대문자이가 뭐로 변해요? 소문자 A로 해서 B에는 소문자 A가 담기고요. 결과 출력 B 했으니까 아, 소문자 찍혔구나. 그럼 그다음 B도 소문자, C도 소문자에서 포 안에서 모든 리스트 객체를 방문을 하게 되겠죠. in. 자, 문법이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워낙 C, 자바, 파이썬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in 뒤에 리스트 객체 객체를 순회할 때 문법 in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in 나왔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실행 결과 쓰세요 해서 프린트 하나만 적으면 되겠네. 어렵지 않아요. 자, in 문법 이제 낯설지 않죠? 보면 반복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무슨 객체, 리스트 객체 있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씩 i 참조 객체에 추출하여서 이거 뭐예요? 토탈은 토탈 더하기 i. 아, 0이네. 누적하는 거구나. 그리고 뭐예요? 토탈을 더해서 출력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연습란 시험장에서 덧셈하시면 되고 알고 계시죠? 자, 레인지 어떻게요? 첫 문제에서 시작. 여기서부터 끝이다. 자, 11 포함하지 않는다. 까지죠. 그럼 의미적으로 뭐예요? 아, i는 1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8, 9, 10, 10까지 더하는구나. 자, 그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뭐죠? 55.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해서 알고 있는 하나하나 조합해서 코드 나오는 게 파이썬 문제 수준이라는 거. 자, 다음에 실행 결과 쓰세요. 자, 그러면 보시면 눈에 아시는 문법 먼저 살펴보시면 돼요. 실행 결과는 프린트다. 나 A를 출력하는데 A는 포문 이내에 인또 눈에 들어오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객체 하나씩 순회한다. 오른쪽 무엇이죠? 아우, 네.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아유 이게 오타네요. 자, 알파벳 객체 예 보시면 이렇게 콜론 콜론 마이너스 1 되어 있는 알파벳 객체 이건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자, 시작 위치 그리고 끝 위치 슬라이싱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아, 간격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끝 간격으로.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면 역으로 기본적으로 간격하면 좌측에서 우측 일정한 간격인데 마이너스 있으면 우측에서 좌측 간격 마이너스 1 간격 뒤에서부터로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객체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7 다 원래는 0, 1 이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아, 여기서부터 대문자여야 됩니다. 프린트, 실, 출력되고요. 자, 검은색으로 한번 출력해볼게요. 작성해볼게요. 자, 그러면 프린트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숫자일 경우엔 10진 정수 출력하고요. 문자일 경우에는 그대로 문자 출력하는데, 자, 다음번에 포를 3번 반복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프린트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줄 받기 끈다는 의미보다는 다음번 프린터는 당연히 다음 주인 거죠. B 그리고 A. 답은 줄 바꾼 상황에서 C, B, A 대문자 이것만 답입니다. 소문자 적으면 0점, 같은 줄에 적어도 부분 점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파이썬과 관련해서는 너무 헷갈려요. 그쵸? 예, 코드가 어렵다라기보다. 자, 보시고 계시는 코드는 파이썬의 출력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밑줄이 어떻게 적을까? 이고, 자, 관련해서 뭐예요? 아, 중괄호가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러면 무슨 객체 구별을 잘 하시는 거?
저 자료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중괄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딕셔너리 객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딕셔너리. 저 한글로 적는데요. 딕셔너리가 뭐예요? 사전이라는 의미죠. 해서 딕셔너리 객체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쌍이냐라고 했을 때 키와 그 키에 대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쌍을 요소로 묶여져 있는 객체다입니다. 해서 우리가 뭐 제가 한글로 적기는 했지만 콜론 앞부분을 키 역할을 하고요. 값을 저 밸류라고 얘기를 많이 부르죠. 그렇죠? 자, 그럼 쉼표를 먼저 구별하시면 돼요. 자, 키와 값의 쌍으로 요소가 있다 임이에요. 하나의 요소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딕셔너리의 요소는. 자, 그럼 요소 몇 개예요? 봅니다. 쉼표. 하나, 둘, 그죠? 아, 셋. 해서, 자, 해서, 네임. 홍길동. 키가 네임이고, 값은 홍길동인 상황. 에이지. 이메일 해서 요소 3개입니다. 저 요소 3개. 저자 출력하여라 라고 하면 자 전체 이 객체 전체를 출력하는 거죠. 딕셔너리 객체. 자 그래서 출력하여라. 전체 출력되어 있고 출력 결과에서도 보시면 딕셔너리인 T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출력 볼게요. 멤버즈에서 자 이렇게 인덱스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0번째, 1번째 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딕셔너리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순서가 무의미하다라는 건 0번째 이런 표현 안 쓴다. 위치 정보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치 말고 어떻게 접근해요? 아, 키값을 가지고 접근하는구나. 자, 키값 뭐예요? 문자열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저 네임이다. 그러면 네임으로 접근해. 그리고 네임의 값. 저 해서 우리가 키값을 적어주면 자, 키의 네임은 결과가 홍길동이다. 네임의 값은 홍길동이다. 해서 네임이 출력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키값 적어줍니다. 가까로 소개 에이지 하면 자 위치 숫자가 아니에요. 인덱스인데 키값으로 적어주면 에이지에는 뭐 있습니까? 20에서 2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전이 가까로 해서 딕셔너리 객체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저 키 요소로 접근한다라고 해서 문자열 이름을 적어준다가 문법입니다. 그래서 각 객체의 특성에 맞게 처리되는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출력을 프린트 길이 출력이 됐는데 콜론까지요. 자, 그리고 아, 퍼센트 D 우리 시연화에서 배웠죠. 동일합니다. 십진 정수 출력 형식 지정 문자죠. 그러면 자, 퍼센트 기호는 이렇게 프린트 내부에서 자, 퍼센트 기호 좌측은 프린트의 문법이에요. 네, 출력 방식 좌측은 포맷이고요. 우측은 출력될 값에서 자, 우리가 요소, 인수를 추가할 때 십진 정수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변환하느냐라고 해서 밑줄 댄 부분을 십진 정수로 변환합니다. 즉, 3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3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소의 개수 쉼표로 구별하고 몇 개입니까? 라고 했죠. 그럼 멤버즈 객체의 딕셔너리 멤버즈 객체의 요소의 개수 크기 한 개, 두 개, 세 개, 3이라고 했을 때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아, ln이라는 함수 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ln. 저? 네. 그래서 답은 소문자 ln. 자주 사용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ln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줄 상황 때문에. 자, 그럼 딕셔너리 살펴봤고, 이번엔 리스트로 다시 왔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자, 가로 속에 가로가 먼저 눈에 보이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안쪽 가로 먼저 수행한다. 그래서 함수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range 먼저 생성합니다. range는 시작과 끝값, 증건값으로 해서 리스트 객체 생성하는 함수죠. 그렇죠? 자,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인데 10 포함 안 합니다. 자, 해소 생성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이 간격으로 1, 3, 5, 7, 자, 9까지입니다. 그 다음 11인데 10보다 작은 상황 미만. 자, 제가 이렇게 대괄호 하죠. 이게 뭐예요? 리스트 객체. 자, 리스트 객체는 특징이 있죠. 요소의 위치, 순서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뭐예요? 여기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위치 인덱스를 갖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당 부분은 리스트다라고 한번 못 봤고 A 참조변수 연결합니다. A예요. 저 A가 해당 리스트 객체를 참조하고 A라고 우리가 리스트 객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 객체 속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메소드. 자, 그럼 리스트가 할수 있는 일, 점 해서 메소드 나오고 있습니다. 어펜드, 자, 영어 그대로, 그죠? 어펜드 하면 A에 어펜드 추가하여라. 어디에? 뒷부분. 그죠? 그냥 추가가 아니고, add도 아니고, 어펜드라고 하면 뒷부분에 추가하여라. 자, 안쪽의 요소 값입니다. 이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A의 두 번째 위치는 뭐죠? A의 두 번째 위치는 5인데요. 자, 그러면 5라는 값을 append 5 해라. 그러면 5라는 값을 기존의 A에 추가하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9까지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쉼표해서 5가 추가가 됩니다. 아, 추가됐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안쪽에 네 번째 값은 뭐죠? 9인데요. 9를 또 뒤에 추가하여라. 그래서 쉼표 9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능 중에 요소 내를 리무브가 영어로 뭐죠? 제거하여라 라는 거죠. 이 위치에 있는 값을 제거. 저 뒷부분에 추가하는 부분. 자, 해당 위치 값을 요소를 제거하는 리무브 메소드 있습니다. 1번째 위치 없애라. 그러면 보세요. 1번째 위치 여기죠. 그쵸? 위치 1. 거기에는 3 없애. 그러면 어떡해요? 얘네들은 순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A는 1, 3 없어지고 5, 7, 9. 그리고 뒷부분에 추가했던 5와 9가 앞으로 땡겨져요. 그럼 다시 A 상황은 여기가 0, 1, 2, 3, 4, 5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A 상황으로 정리가 되고, 자, 다시 리무브 한다라고 하면 세 번째, 자, 지금 상황의 세 번째 9가 없어져요. 그러면,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해서 수행하고 나면, 1, 5, 7. 자, 9 없어지니까 당겨지고, 5, 9. 자, 인덱스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0, 1, 2, 3, 4. 요소의 개수 5개고요. 자, 이렇게 지금 A가 참조하고 있는 상황. 아, 포인 해서 A 객체 하나씩 출력한다. 자, 프린트 함수에 이렇게 end 옵션 속성 값이 있으면 한 영역에 for 반복해서 포문을 출력해도 줄 바꾸지 않고 뒷부분에 한칸 띄고 출력한다 해서 자, 결과 보십시오. 1한칸 띄고 5, 7, 5, 9 이렇게 자, 해서 1, 5, 7, 5, 9
프린트 함수 주의하셔야 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자, 필기에서는 이렇게 엔드 속성 출제됐는데 실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프린트에 대해서 파이썬에서 특징적으로 출력 방법을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파이썬에서도 문자열과 관련해서 메소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봅니다. 자, 실행 결과 쓰세요. 프린트 하나 있네. 라고 해서 프린트. 자, 출력 내용 적으면 되네. 자, 차례로 객체, 객체, 객체 연산 진행해 볼게요. 자, 문자열 객체. 월등표, 쌍따옴표 동일하고 문자열입니다. 자, 해당 문자열 속에 있는 기능점. 메소드 스플릿라고도 하고요. 자, 보시면 점 도트 기능을 중심으로 절단하여라라는 겁니다. 분해하는 겁니다. 문자열 분해. 자, 추출이 아니고 분해라고 제가 표현했죠. 자, 분해해서 결과를 리스트 객체로 생성합니다. 그러면 하나였는데, 자, 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점 단위로 분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URL 점 스플릿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첫 번째 도트 앞부분 http://hrdkore2a까지 하나의 요소 문자열 객체 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아 소문자 점 없습니다. 그 다음에 kr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 객체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리스트 객체이니까 0번지, 1번지, 2번지고요. 자, 제가 지금 줄을 구별했지만 쉼표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길게. 자, 보시면 우리 리스트 객체면 해당 리스트에 이게 뭡니까? 아, 인덱스인 마이너스 1 가장 어디요? 뒷 위치 요소에 그렇죠? 번째 마이너스 1번째 어디예요? 0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즉 마이너스 1 여기네요. 가장 뒷부분은 답이 출력이 KR 문자열 객체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답은 KR입니다. 활동표 출력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실행한 결과 적으세요. 역시나 문자열이 있고요. 우리 위에서 배운 것처럼 뭐가 보여요? 아, 지정한 문자 중심으로 분해하는 거죠. 해서 이메일을 어떻게요? 자, 다음번 점으로 처리해서 자, 그 결과를 다시 이메일에 저장하여. 라 해서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었는데 우리가 자 모두 전체 문자열을 저 소문자로 변환 저장 자 변환하는 건 로우까지인데 는이 있어서 저장까지 됩니다. 이메일이 다 소문자로 변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하나의 문자열을 자 다음 라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능 자, 메소드. 골뱅이 n 문자 중심으로 분해하여라. 그러면, 자, 어떻게 해요? 결과가 하나 저 있으니까 두개 부분으로, 자, 소문자 pass 부분, 0번째 요소 쉼표, 그리고 뒷부분에서 구별이 되는 거죠. hrd kore2a.ol.kr 문자열. 자, 그럼 정확하게 갑니다. 자, 각가로 뭐예요? 리스트 객체. 리스트 객체 위치는 뭐예요? 0번째, 1번째. 저 인덱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문자열에
0번째 인덱스 처리하여라. 저 연산됩니다. 인덱스 연산되면 0번째 요소.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이메일 리스트 객체이고요. 나는 아이디에는 그중에서 0번째만 추출해서 저장해 라고 하니까 아이디에 그 부분 0번째인 패스 부분만 추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해서 관련되어서 아이디 출력하세요. 그러니까 자, 소문자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패스. 뭐 검은색으로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프린트의 기능은 홀다운표 출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봅니다. 파이썬과 관련해서 문자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문자열 요소에 대해서 이번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메일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관리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리스트로 관리하면 좋겠구나 해서, 자, 이메일, 자, 이름이 좀 보통 이렇게 많이 주어요. 여러 개니까 이메일즈 해서 참조 변수 이름. 이메일즈 하고요. 최초에 리스트 객체 생성을 하겠다란 뜻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리스트 객체 생성. 초기화하는 거죠. 아무것도 요소는 없어요. 자, 그럼 리스트 객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메일즈 리스트에 점 어펜드 할수 있죠. 어펜드가 뭐예요? 아, 뒷부분으로 차례로 추가하여라는 거죠. 해서 이메일즈의 0번째는 첫 번째 요소 패스 골뱅이 hrdkorea.or.kr이 들어가고요. 1번째 다음 요소로 두모 골뱅이 abcd.com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 요소. 자, 리스트 객체의 인덱스 두 번째 요소로 문자열 세 가지가 이메일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즈가 있고 다음으로 아이디. 아이디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디도 이렇게요. 리스트 가로 열고 닫고 소가로 이 리스트 함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 초기화하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값을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넣지 않고 비어 있는 리스트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트 함수이죠. 자,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어 있는데 나는 리스트야라고 되어 있고요. 자, 폼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해서 여러분이 좀 수정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들여쓰기 되어 되는데 자, 폼원 관련해서 여러분 좀 감안하셔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그렇죠? 예, 레벨 구별하셔서 반복 내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인 하면 인 우측에는 당연히 요소가 여러 개인 객체이겠죠? 그중에 하나만 추출해서 참조형으로 생성된 객체. 자, 그럼 리스트에는 세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0번째부터 차례로 방문이 이루어지겠죠. 첫 번째 이메일과 관련해서는 여기 자, 첫 번째 요소인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메일 좀 로어, 즉, 소문자로 변환해 주세요. 자, 변환한 다음에 다시 이메일에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메일, 즉, 내부의 첫 번째가 이메일에 추출되고 소문자로 변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자 그다음에는 이메일즈를 어떻게 해요? 점 스플리트해서 추출하여라. 그쵸? 자 해서 골뱅이를 구별하여서 앱문자 앞뒤를 구별하여라 하면 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 패스 부분과 뒷부분이 구별되어 있겠죠. 그쵸? 그리고 리스트가 생성되고 그 중에 가장 앞에 첫 요소
자, 소문자 변환되는 거의 첫 요소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P, 소문자로 변환된 상황이에요. ASS. 이렇게. 첫 요소니까. 저, 예, 0번째이니까. 자, 그 부분을, 자, 보세요. 어펜드 합니다. 어디에? 아이디. 아이디도 리스트인데 지금 비어 있어요. 아이디는 이렇게 생성돼서 비어 있었는데, 아이디가 저 가리키는 리스트 객체에 첫 번째 요소로 패스를 추가하세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자, 뭐 위치적으로는 첫 번째고요. 두목 소문자로 변환된 상황에서 골뱅이 앞뒤로 어떻게요? 자, 추출. 저? 예, 분해. 요소 분해, 문자를 분해해서 0번째 요소. 그러니까 두목. 저? 뭐 이메일이다 그러면 의미적으로 앞에 아이디 부분 추출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 어펜드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두 뭐? 이렇게 0번째, 1번째, 저? 에로 추가가 아이디 객체 뒷부분에 추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리스트 객체. 자, 그러면 다시. 저 여러분 반복되는 거 이제 규칙성 보이시죠? 자, 숫자는 소문자로 안 되죠. 자, 골뱅이 앞쪽 인덱스 첫 요소를 소문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변환할 게 없었기 때문에 A135 이렇게. 자, 이 부분 어펜드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 뒷부분에 추가해서 A135.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골뱅이 앞쪽 아이디 역할을 따로 아이디 객체 이름으로 추출하여서 연속적으로 추가하였다. 자, 그러면 다 반복을 마쳤고요. 출력하여라 라고 해서 프린트 보고 계십니다. 아이디, 리스트 객체 전체를 추가하여라. 그러면 리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앞뒤에 대괄호 하셔야 되고요. 대괄호 상황에서는 문자, 숫자, 문자 명확하게 그대로 모습 출력합니다. 해서 자 이렇게 A135 저? 예,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 해서 해당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의미적으로 한번 설명 듣고 다시 코드 문법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난이도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파이썬 문제인데요. 자, 파이썬 이제 눈에 익숙하시죠? 아, 객체 구별하는구나. 기호 구별합니다. 이게 뭐예요? 리스트. 리스트 순서 있으니까 항상 0번째. 이게 중요하죠. 자, 마지막이고요. 자, 마이너스 1번째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고 있고, 리스트화 할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 메소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덱싱과 슬라이싱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리스트 객체에 뭐예요? 슬라이싱 연산. 자, 슬라이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요소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자, 숫자 부분 요소에 대해서 추출합니다. 그러면 리스트 객체명을 적고요. 자, 각가로 내부를 구별하는 거예요. 콜론으로 두 영역 구별하고요. 뒷부분은 생략도 가능한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 뭐예요? 시작 위치. 자, 이 부분 숫자 자, 그죠? 또는 변수명으로 끝, 위치. 자, 생략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간격이다. 마이너스 올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시작은 뭐뭐에서부터 포함한다. 자,
그렇죠? 자, 뭐뭐까지인데 미만 포함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격은 기본적으로 생략하면 플러스 1씩인데 마이너스 붙으면 역으로란 뜻입니다. 그렇죠? 역방향으로 뒤에서부터. 자, 그러면 생략하면 말안 해요. 그러면 전체 의미하는 거죠. 프린트해서 출력 결과 쓰세요.인데 프린트 몇 개? 두 개. 그러면 두줄 적으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구별되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앞에 시작과 끝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 간격. 처음부터 0 인덱스에부터 0이 생략된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자, 그럼 처음 뭐예요? 11이죠. 아, 11 출력되는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슬라이싱 추출한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리스트가 나와요. 또 다른 객체.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실 때 이렇게 리스트 출력한다 그러면 가까로 적어주고 나요라는 게 맞습니다. 저 아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학습할 때는 공부하실 때는 애매모호하게 공부하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리스트 객체를 슬라이싱 하면 리스트 생성된다. 그러니까 부분 리스트 추출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11. 쉼표. 자, 그 다음 이간격이니까 13. 자, 그리고 15. 저 17. 여러분 바로 답 적지 마시고 시험지에 하단 연습란 꼭 연습하시고 옮겨 적는 겁니다. 19까지 끝까지니까. 자, 그럼 다음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줄로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다음은 1이라고 해서 1 뭐예요? 시작 위치. 시작 위치 첫 번째. 저 여기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여기가 첫 번째. 저 앞에가 1번째. 그러니까 12. 그렇죠? 예. 12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다음부터 이간격. 그러면 14. 저 예. 16. 자, 끝까지라는 끝위치 얘기 안 했으니까, 이렇게, 8, 20에서 마지막 요소까지, 이렇게. 자,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홀 스위치, 짝 스위치를 전체적으로 구별해서 슬라이싱 할때 파이썬에서 작성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어라는 함수는 벌써 두 번이나 봤는데, 자, 그러면 대문자로 변경하는 함수 이름 뭐예요? 어퍼, 그쵸? 예. 자, 메소드 보고 문자열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 부분도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정오표에서 보셨을 거고요. 자, 실행한 결과, 자, 프린트. 프린트 함수 여기에 있네요. 자, 그런데 DF 우리 문법적으로 살펴보셨지만 뭡니까? DF는 사용자 정의 함수. 선언문이에요. 그렇죠? 예. 자, 선언하고 정의하는 부분이죠.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실행 안 돼요.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저, 예, 실행 과정에서도 실행을 안 하지만, 자, 프린트 이 부분부터 이제 실행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는데, 프린트 언더라인, 리버스, 이거 뭐예요? 함수 이름이네? 함수 이름이네? 사용자 정의 함수?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호출이 되는 거죠. 윗라인 코드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호출되고, 결과. 자, 호출되면서 어떻게요? 아, 문자열 갖고 가네. 문자열, 파이썬 갖고 가네요. 저 객체 형태로 가지고 가고요. 자, 이름 스트링에 담았습니다. 소문자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스트링 객체. 객체 이름이 스트링이에요. 자, 그러면 문자열 객체 이 부분 뭡니까? 슬라이싱. 자, 그러면 시작값 말안 하고요. 끝값도 말안 했는데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뭐예요? 아, 역으로.
그쵸? 뒤에서부터 역으로, 역순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PYTHOM 해서 여기까지 수행하면 어떻게요? 문자열 개체가 거꾸로 N, O, H, T, Y, 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객체죠. 거기에 점 붙고 어퍼 동작하여라. 점 보자. 해서 대문자로 변환하여라. 변환하는 메소드예요. 그쵸? 상위로 위로 그쵸? 소문자니까 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겠죠? 해서 해당 부분 출력하여라 그러면 차례로 답 N 자, O 대문자 저 H T Y P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오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틀렸을 때는 이중선 그으시고요. 자, 하단에 연습란에다가 반드시 연습하시고 이기 옮겨쓰기 하셔야 실수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파이썬과 관련된 문법적인 특징 살펴볼 수 있는 코드 보고 계시고요. 자, 파이썬 공부는 어떻게 코드를, 자, 시험 수준의 코드를 문제로 많이 접하시는 게 공부 방법이다. 문법적으로 정리하셔서 될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당 문제 볼게요. 다음 제시된 파이썬 코드가 있고 출력 결과 보이고 있다입니다. 자, 밑줄에 들어갈 부분 문법 맞춰 표현하여라. 자, 보시면 246 출력되어 있는데요. 자, 파이썬에서 저희 지금 DEF 연속으로 보고 있죠? 사용자 정의 함수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 헤더 부분에 콜론 있고요. 영역이 이렇게 레벨로 구별되고 파이썬에서도 반환 값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 값 return에 의해서 반환합니다. 자, 특징적인 거는 반환과 관련돼서 객체로 넘어가는데 C나 자바, C++에서는 리턴 값한 개만 되는데 파이썬은 여러 개가 반환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 만들어 놓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호출에 의해서 된다. 여기 프린트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거 먼저 처리하네요. 해서 자, 볼게요. FUNC라는 함수 있지? 그걸 호출하고 가지고 와서 자, 가지고 온 결과 출력하여라 이거예요. 자, 리턴이니까 리졸트 값이 반환되겠죠. 자, 그럼 간다라고 했을 때 오, 리스트 객체 가지고 갑니다. 그죠? 9, 2, 5, 4, 1, 6.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자, 가지고 간 객체를 이제 이 함수 내에서는 items라고 참조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result 가까로 열고 닫고 이게 뭐예요? 아, 비어 있는 리스트 생성 초기화한 거죠. 빈 리스트 이렇게 할까요? 자, 리스트는 비어 있다. 아, 반환할 때 리스트 형태로 반환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출력하는구나. 자, 객체. 자, 그러면 포에서 우리 아이템즈, 그죠? 예, 매개변수로 넘겨받은 리스트 있겠죠? 자, 그 리스트 925416. 925416을 in, 포인을 통해서 아이템으로 하나하나씩 추출하여 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9를 가지고 if 하게 되겠죠. 자, 파이썬의 특징은 소괄호 안 합니다. 소괄호 안 하고 블럭 중괄호 열고 닫고 없고 콜론 하고 들여쓰기. 자, 문법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C, 자바 언어 기본 문법의 차이점 정도를 파이썬 학습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 조건 만족하면 어펜드 하여라 이 뜻입니다. 어펜드. 자, 이 부분 왜 살펴보고 있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46 느낌 오시죠? 아, 리트 요소의 짝수. 예, 짝수 판별, 짝수를
리졸트리스트로 생성하여라 라는 겁니다. 저246 특징이 느낌이 늦는 영어면 이제 감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 정처리 실기에서는 기능사, 단어기사, 기사 모두 이렇게 약수월수 판별이 익숙하게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코드입니다. 자, 그럼 이게 C, 자바, 파이썬 모두 문법 동일합니다. 연산자 이용하니까요. 그럼 누가? 아이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에, 해서, 아이템 G가 아니니까, 아이템이 2로 나눴는데, 나누기 한 결과, 나머지 값이 0이니, 짝수이니 묻고 있어요. 자, 그럼 9는 짝수 아니니까 패스. 그럼 2는? 짝수니까 나누어 떨어졌죠. 그래서 어펜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비어있는 리스트 리졸트에 2가 들어가고, 그렇죠? 예, 하나하나씩 4가 들어가고 6이 들어가는 모든 요소 반복하면서 246 만들어지고요. 리졸트에서 반환한다 해서 결과 출력된 거네요. 답은 여러분 아이템 소문자로 적고 M자 적으시면 M 끝이지 S 적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퍼센트 나머지 연산자와 2 해서 어렵지 않게 추측하실 수 있죠. 짝수 줄여. 자, 그럼 파이썬에서 저희 DEF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함수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아, 기능을 여러 개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정의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 1과 2 함수가 있는데 테스트 2 함수 먼저 갖다가 반환하고 그걸 결과를 리졸트 객체에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 RETU RN 반환문이 있으니까 값이 반환되어 오겠죠. 자, 10이 갑니다. 어디로? 테스트 2로. 저 어렵진 않죠. 테스트 2 여기 있네요. 자, 전달되는 값 뭐예요? 10. 매개변수 10이 객체 형태로 오고 자, 들어왔습니다. 해서 10. 자, 10은 10 더하기 1 해서 다시 num이 10에서 11로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11 됐는데 여기 11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다른 함수 호출에 들어갑니다. 호출 갔다 와야 되겠네라고 해서 호출 11 데리고 가요. 자, 반환되어 올것 같습니다. 자, 일단 11 전달해서 num 여기서도 num. 자, 11 더하기 13 뭐예요? 14. 반환하죠. 14, 자, 어떻게? 호출된 지점으로 반환하는 거죠. 자, 이 지점으로 14가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럼 돌아온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또 다, 연쇄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죠. return, 자, 해서 14 return 돼요. 자, 그럼 14 가지고 리절트에 저장하고 출력은 뭐예요? 14 출력된다. 자, C, 자바, 파이썬 모두 관련되어 있어서 함수의 호출 처리 단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함수의 호출이었습니다. 자, 파이썬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난이도가 높은 객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딕셔너리 객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든 요소로 구별되어 있죠. 자, 요소들을 어떻게 중괄호로 묶는다예요. 근데 중괄호로 묶고 나서 이 중괄호는 세트와도 구별되는데 하나의 요소는 쌍으로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쌍들을 나열하는데 하나가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 있는 키값이고요. 콜론 그리고 값들이 있다. 뭐, 밸류는 다양한 객체가 올수 있는 거죠. 자, 의미적으로도 여러분, 객체 이름을 통해서 유추하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중괄호 열고 닫고 있고, 자, 줄로 구별되어 있는데, 쉼표로 구별해 보세요. 자, 딕셔너리 개체고, 요소의 개수 몇 개예요? 딕셔너리의 요소의 개수 크기.
그러니까 딕셔너리 크기 하면은 3이다. 자, 그런데 그쵸, 여기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얘기를 안 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열로 홀당표 해도 되고 쌍당표 해도 됩니다. 킥값을 두고 그 킥값으로 구별돼서 접근하고 요소네를 자,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이죠. 자, 이번에는 값들이 리스트이네요. 리스트 객체. 바나나가 리스트 객체 500과 20. 뭐 의미적으로는 여러분 단가가 500원이고 개수가 과일 개수 바나나가 500원짜리 20개 있다라는 의미 파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객체가 딕셔너리 객체예요. 다른 객체보다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플루트라는 과일들 객체가 있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내려와서 객체이다 보니까 점이고, 밸류인데 S자 붙은 거 보이십니까? 얘도 메소드겠죠? 미리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밸류즈는 밸류즈들을 따로 추출해서 객체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럼 살펴보자면 밸류즈 여기에요, 여기. 밸류가 아니고 밸류즈죠. 그러면 이 부분. 플루츠의 모든 밸류즈 하면 하나, 둘, 세개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첫 번째, 500, 쉼표 20. 그리고, 1000, 쉼표 10. 이게 0번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 둘, 세 개라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250 리스트. 밸류. 이걸 어떻게 메소드로 만드는데, 메소드 결과 자체가 뭐예요? 객체인데, 리스트 객체로 생성을 합니다. 밸류즈를 리스트 객체로 해서, 자, 여기, 가까로를 한번더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확하게는 0번째, 리스트니까. 그쵸? 예, 리스트 객체 012 위치됩니다. 밸류즈 때문에 이렇게 생성돼요. 자, 너의 이름은 뭐니? Price underbar amount입니다. 리스트 객체. 자, 그리고 페이먼트는 0이고요.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출력되는 건 지불 금액 부분을 페이먼트 9에서 몇 원이다 라고 해서 과일 단가 개수 곱해서 총계를 지불 금액으로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0으로 하고 이게 뭐예요? 페이먼트 누적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해서 각각의 인 하면 요소 각각 추출하여서 하나씩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세번 이렇게 P 객체가 옮겨지겠죠. 실제적으로는 지금 price underbar amount 부분에 P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얘가 P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P가 이 부분을 일단 접근한 다음에 자, P의 0번째, 1번째를 곱합니다. 곱합니다. 그러면 곱하면 뭐예요? 1000 나오죠. 그걸 페이먼트에 누적하고 더하고 0이었는데, 자, 그럼 그 다음 반복에서는 P가 여기를 가리켜요. 다음. 자, 0번째, 1번째에서 둘이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만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반복해서 P가 이제 다음 요소죠? 접근해서 0, 1, P에 0. P의 1 부분 곱하게 되면, 저, 예, 여러분이 250 곱하기 5 하면 1250 나오겠죠. 자,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0인 페이먼트 부분에 더해서 총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2, 1, 2, 5, 0. 저, 예.
해서 2만. 저 2만이네요. 예. 2만 1250 해서 지불금액 콜론. 그죠? 이 출력 결과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문자열이 있으면 지불금액 한칸 띄고 콜론 그리고 이 10진 정수로 출력되어야 되는 이 부분 21250의 페이먼트 부분 대응돼서 출력 형식 10진 수 변환에서 2501까지 작성하시면 실행 결과이다 라고 해서 자 이런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객체가 딕셔너리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 마지막 코드는 마찬가지로 에러죠. 우리 자바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석 부분 기억리언 디귿 리을 중에 에러 발생하는 부분 작성하세요. 자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자 볼게요. 여러분이 당연히 꼼꼼히 정리하셔서 파이썬의 객체와 관련되어 있는 메소드 정리하고 가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시험장에서 헷갈리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괄호 봅니다. 자, 중괄호가 뭐죠? 라고 했을 때. 자, 왜냐면 메소드 이름을, 그쵸? 다 구별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자, 중괄호 부분 봤을 때이 중괄호는 딕셔너리 아니에요. 딕셔너리도 이렇게 되는데, 자, 딕셔너리 구조 해서 키와 밸류가 아닌 상황의 중괄호는 세트, 즉 집합객체라고 합니다. 아, 정확하게 보통 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셋객체, 세트. 자, 이 셋객체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개정되고 나서 실기에서 2020년 첫 회의에 1회에 파이썬 코드가 나왔는데, 그때 셋객체 문제가 나왔어요. 리스트가 먼저 안 나오고, 셋이 먼저 나왔어요. 그거와 연관지어서 추후에 기출문제 복습 꼭 하셔요. 자, 그러면 셋객체와 관련해서는 특징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집합은 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덱싱 불가능합니다. 그죠? 몇 번째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0번째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예, 그게 특징이다. 그냥 모여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student.append라고 안 해요. 그냥 추가하여라. 이게 리스트 객체와의 차이점입니다. 리스트는 가장 끝에, 끝이라는 거는 위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추가해. add라는 쉬운 함수로 김철수, 강철수, 박철수 있는데 강철수 추가해. 아니, 근데 강철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있죠. 그러니까 추가가 안 됩니다. 에러는 아니에요. 그냥 추가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미 있기 때문에. 에러 아니죠. 자, 그러면 다음 메소드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뭐예요? 갱신이죠. 그죠? 자, 갱신이긴 한데, 업데이트와 관련해서는, 예, 여러 개를 추가할 때, 그러니까 한 개의 요소를 추가할 때는 add이고요. 그죠? 예, 여러 개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를 묶고, 그죠? 예,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둘다 요소 추가예요. add도 그렇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이 업데이트가 첫회 파이썬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김철수, 강철수, 박철수 뒤에 정철수, 이철수 두 개가 한 번에 출력돼서 요소 다섯 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에러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리무브는 동일해요. 리무브는 뭐예요? 자, 해당 한 개의 요소, 제거예요. 요소 제거. 강철수 있었지? 강철수 너.
없어져 라고 해서 강철수 없어져요. 그래서 5개였던 객체가 요소가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뒷부분 어펜드 메소드 에러지요. 어펜드는 맨 뒤에 가장 뒤에 요소 추가. 자, 맨 뒤라는 건 위치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펜드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엣셋 객체가 아니고 뭐예요? 리스트 객체에 있다. 자, 이유는 뭐예요? 저 에러가 나는 이유는 리스트 객체의 메소드이므로 셋 객체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10장과 관련되어서 파이썬 문제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코드 부분은 난이도보다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꼼꼼히 기본 문법 잘 점검하시고 가시면 20점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해서 좀긴 기간 준비하시더라도 주요 모듈이니까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